언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안 하는 애들 막 멱살이 잡고 안으로 얘기하지 마. 더 구차해, 더 구차해. 그냥 네 나이 얘기해.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걸 다 보여드려야 되나? 민망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약속. 무안해. 헤어져. 죄송합니다. 연습도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언니는 100만 구독 간다. 다 같이. 그레이스 언니는 100만 구독 한다. 무안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403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 색채 염색에 관련된 그 영상 조회수가 지금 만을 넘어서 지금 18,000이 된 거예요. 난 언제 하나라도 조회수가 1,000이 넘어보나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10,000회를 넘어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 가족이 나가서 조회수 10,000명 넘은 기념으로 외식도 이렇게 하고 되게 이렇게 축하의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사실 제 채널이 빨리 성장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기록을 남기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너도 유튜브다 그러면서 셀폰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때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가서 제 딴에는 너무 멋진 사진들을 찍은 거예요. 근데 사진기 속에 저장만 하지 잘 꺼내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취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첫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리조트 여행 갈 때 갖고 가야 될 아이템 4가지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들 제가 보는 영상들 보면 막 옷 입고 이런 거 샀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옷 입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조회수가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도 그냥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다가 아주 진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나오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살림은 정말 개판되고 이러는데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한 3개월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색채 염색으로 저를 알게 돼서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새 계속 지금 이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의 40대 이상 되신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제가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니 그레이스 채널의 컨텐츠 하나는 미국 이민 그리고 미국 교육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채널을 아마 구독하시는 분은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아마 제 채널을 지금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이민 12년 차로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들 또 여기서 제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 경험과 함께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친구나 친척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미국에 이렇게 이민가 있잖아요. 내 친구나 내 친척이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레이스 언니의 미국 이민, 미국 교육 이야기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47살인데요. 저희 아직 안 늦었어요. 저희 40대는 아직까지 참 좋은 나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또 저희 가족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화장하고 다니고 이럴 일이 크게 없는데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든지 동안 메이크업이라든지 정말 제 민낯을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릴 그럴 예정도 있고요. 또 제가 건강에 관심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겨져서 제가 해봐서 그런 좋았던 경험들도 함께 나누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한번 해보고 라이프 스타일 리뷰를 제가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40대 이상 지금은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50대, 60대, 70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울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몸무게에도 그 체중계 고장 나면 별로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한 50대, 60대, 70대를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